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학예연구사 김승유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유물은 바로 소주꼬리입니다. 소주꼬리는 명칭에도 알수 있듯이 소주를 내리는 증류기를 말합니다. 고졸이, 고솔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주는 주정에다가 물을 탄 희석식 소주를 말하고요. 여기서 내리는 이 소주는 증류식 소주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술을 분류하는 방식은 거르는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술을 맑게 거르는 것을 청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술을 흐리게 막 거르는 방법을 탁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두 가지의 술을 증류하는 것을 바로 이 소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세 가지 술이 우리나라의 전통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1935년에 발간한 조선주조사라는 책에도 이세 가지 술을 조선의 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조 방법으로 봤을 때 탁주가 가장 오래된 술이고 청주 소주 순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증류식 소주는 고려시대 몽골군이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전해 내려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소주꼬리는 지역별로 형태나 재료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으로 만든 동고리는 서울, 평안, 황해 지역에서 널리 사용됐었고 여기서 보는 이 옹기로 만든 토고리는 함경, 충청, 전라, 경상 지역에서 흔히 사용했습니다. 또 철로 만든 고리도 있었는데요. 이것은 개성 지역에서 사용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소주꼬리의 외관은 매우 독특합니다. 대개 이게 허리가 잘록한 장구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윗부분을 윗짝, 그리고 이 아랫부분을 아랫짝이라고 부릅니다. 윗짝에는 기다란 대가 붙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증류된 소주가 밖으로 흘러내려오는 관으로 귓대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에 따라서 윗짝이 더큰 경우도 있고요. 아랫짝의 크기가 뭐더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반적인 구조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소주꼬리는 가마솥 위에 올려져서 사용합니다. 이 가마솥에는 청주나 탁주 등이 발효된 밑술을 넣고요. 가마솥과 이 아랫짝에 보신 바와 같이 밀가루를 붙여서 빈틈없게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증류된 술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주를 증류하는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물이 끓는 점이 100도씨보다 낮은 약 78.5도가 끓는 점이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물보다 먼저 기화가 됩니다. 기체 상태의 에탄올은 소주꼬리 내부를 그대로 통과하면서 상승하게 되는데요. 윗짝 위에 냉각사관을 두어 이 냉각수를 계속 넣어주게 되면은 기체 상태의 에탄올이 액화가 됩니다. 이 액체 방울이 이 냉각사관 아래에 맺히게 되고요. 바로 이 귓대를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를 모은 것이 바로 이 증류식 소주입니다. 소주꼬리를 사용해 소주를 내릴 때는 총 3명이 필요합니다. 밑에서 불을 떼는 사람이 1명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물을 나르는 사람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을 갈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불조절은 능숙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너무 뜨거우면 물도 같이 기화가 돼서 순수한 알코올을 습득하기 어렵고요. 또 가마솥에 있는 밑술이 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주를 내리는 것은 탁주나 청주보다 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탁주나 청주처럼 모든 가정에서 만들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소주는 서울 이북은 1년 내내 즐겨 먹었다고 하고요. 남부지방은 발효주가 쉽게 상하는 여름철에만 먹었다고 합니다. 또 고소리주로 유명한 제주 지역에서는 이 소주꼬리의 원시적인 형태인 소주돌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소주를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전통주 중 증류식 소주로 만든 술은 삼해주, 감옥로, 이강주, 중력고, 몬매주, 안동소주, 진도홍주 등이 있습니다. 증류식 소주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이 술들을 드시면은 좀더 깊은 맛을 음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